그래서 더 중요시한 거는 보강약품의 개별적인 자기 자신만의 모멘텀.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보강약품. 네,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은 9월 3일 금요일 3시 5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또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죠. 일단 오늘 양봉 마감을 했네요. 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을 했고, 근데 흐름은 나빠 보이지 않죠. 주봉 같은 경우에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긴장을 또 마냥 풀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봉 마무리는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제 기준에서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죠.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펄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 이거를 이제 골파기라고 하는데, 네, 일부러 골 한번 파주고 이렇게. 아마 이런 데서는 좀 횡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네. 횡보를 해주는 것도 괜찮고. 뭐, 아무튼, 예. 떨어질 자리인데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파졌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 횡보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아직 그, 이동평균선 배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데는 이제,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뭐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이거에 아니라, 상승을 할 거면은 확실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줘서 이평 배열도를 이쁘게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옆으로 이제 기면서 이렇게, 예, 아래 위로 이렇게 횡보해주면서, 예, 여기서 좀 이평 배열도를 다시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예. 어쨌든 골이 깊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 그런 지수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동 평균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지수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단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죠. 오아시스님. 네. 이거 그냥 저도 네이버에서 치면은 나오는데, 예전에 공부 그런 차트 공부할 때는 많이들 공부했는데 요즘엔 다 까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지수 이동 평균선이랑 이 가격 이동 평균선, 이 일반 단순으로 볼 때도 있고 지수로 볼 때도 있긴 하죠. 보시면은 60분 봉. 예, 여기 보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기준점이에요. 그냥 제 기준인데, 여기가 지지선으로서 작용하는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여기서 맞으면은 지수가 와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처럼. 근데 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뭐 지지선 같진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위에 있느냐, 이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하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를 많이 봐요. 그냥 제가 왜 60분 봉 상에서는 뭐 5일선, 11선, 21선, 뭐 60일선, 121선 이런 걸안 깔아놓냐면은, 그거를 볼 필요보다 그거까지 볼 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네. 결국에는 저는 이동평균선이 막 지지선으로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뭐 저항선으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캔들이나 아니면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추세에 판단할 때, 저는 그냥 50일 이동평균선을 그냥 많이 본다, 이거를. 네. 이걸 좀 많이 보여요. 보통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통 50일이랑 21일선, 네, 이걸 좀 많이 봅니다. 네, 외국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해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50일선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위에 있으면은 매수 강세, 밑에 있으면은 매도 강세, 이거를 좀 봅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단순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 우리 국내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481선, 뭐 241선 이런 데는
뚫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뚫어줄 때는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서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횡보를 시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만들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네. 아마 이런데 이제 치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240에서는 지수이동 평균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수이동 평균선은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무시는 못하죠. 네, 무시는 못하죠. 그러니까 딱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은 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눌림목에서도 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네. 여기서 한번더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 이거 봐라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죠. 네. 그게 이제 투심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구간약품 좋은 소식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벼워진 느낌이다. 분위기 기대. 네. 그쵸,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올라가 봐야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마냥 기대감만 가지고 지켜보게 되면은 또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요런 데 보세요. 요런 데는 또 로그 눈금이거든요. 이게 또 이게 로그 눈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선형 눈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형 눈금에서는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횡보를 시켜버리면은 여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로그 눈금이랑 선형 눈금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게 완전 차트가 달라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 눈금을 더 많이 봐요. 로그 눈금을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항상 아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로그 눈금에서 저항 받아서 그래요. 이게 그냥 그런 거를 조금 시장에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거죠. 아 로그 눈금까지 저항을 돌파하네. 아, 그러면은 이제 저항은 딱히 없네. 딱히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 건, 물론 위에 올라갈 때마다 뭐 저항받을 만한 건 많죠. 이런 여기도 올라가면 저항받을 거고, 네. 주가 가더라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요런 데도 다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뭐 저항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상한가 딱 가버리잖아요. 그 상한가를 갖다라는 건 뭡니까? 뭔가 진짜 괜찮은 기사가 하나 나왔다. 이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면은 의미가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정부에다가 어떻게 제출해가지고 식약처랑 정부에 제출해가지고 이거 조건부 허가를 좀 받을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상한가 가죠. 여기 이거 저항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이평이나 아니면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뭔가 그냥 차트로만 올라가려고 할때 네, 그거는 그때 사용하는 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뭔가 얘가 말도 안 해,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그리고 상한가 갈 만한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죠, 사실. 네. 그게 문제입니까? 그 저항 대가 문제입니까? 아, 생각을,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니, 진짜 강해요. 이렇게 상한가를 가요. 얘네가 상한가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고, 뭐, 이때도 추세가 좋았죠? 뭐, 얘네들,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네,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살 때, 그게 내가 살수 있는가, 못 사는가가 문제잖아요. 네. 여기가 저항이 있고, 아, 이거 어떻게 뚫어. 이 생각보다는, 이거 대박이다. 와, 대박. 일상? 이상 진입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파급력이 어마무시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코로나 테마가, 조금 뻔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주가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게 뉴스가 뭔가 괜찮은 그런 게 터졌다라고 하면은 사고 못 사고가 중요한 거지 매물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네. 결국에는 내가 사서 뭐 홀딩을 해서 뭐
그다음에 조금 조정받을 때 물을 타가지고 또 평당가 더 물량 확보를 하고, 이때는 이렇게 올라간 추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물타기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물타기 잘하면 물량 확보도 하고, 어쨌든 힘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니까. 예. 근데 하방으로 갈 때는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 그냥. 만약에 이런 데서 내가, 아, 여기서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한번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지지선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고, 반등을 안 줘요. 깨지고 나서 반등을 줘. 그래, 여기서 한번 사보자. 그러면 평당가가 그래도 한이 정도죠. 아, 안 줘요, 평당가를. 한동안 안 주다가 나중에 가서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럼 평당가가 여기인 사람들이 던지겠죠. 예. 그러니까 밀리는 거고, 약간 이런 원리가 있죠. 예. 근데 나중에 가서도 많이 밀려요. 이때 못판 사람들이 또 이때 또 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이런 식으로 길게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도전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가 돌파 못할 것 같은 저항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은 뭐 한번 이렇게 밀릴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많이 안 밀리고 많이 횡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이런 데서 좀 짧게 짧게 물량 소화하고 다시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부각약품이 이제 9월 말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일정이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주가가 반응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구간이죠, 지금은. 근데 아무래도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 PNC나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죠. 예, 왜냐면 얘네들이 대장이고 한국 파마도 뭐 이런 애들, 국전약품, 예, 뭐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빌빌거리면은 부각약품도 좀안 움직이고. 근데 얘가 혼자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시한 거는 부각약품의 개별적인 자기 자신만의 모멘텀, 기다리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차트는 그래요. 네, 차트는 그렇습니다. 그냥 어찌 됐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이 돼야 됩니다. 이거. 네, 그냥 정배열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뻐져야 돼요. 차트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네, 주식의 기본이죠. 네, 결국에 주가가 올랐을 때를 보세요. 입형 배열도가 안 이쁠 때 오르나요? 입형 배열도 확 몰려놓고 나서 확 여기 기준봉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정받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아도. 근데 입형 배열도가, 왜냐면은 정배열 초입이니까. 네, 정배열 초입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암튼 여기서도 똑같다. 네, 여기서도 벌어졌으면은 채우고, 벌어지면은 또 채웠다가, 또 이뻐지면은 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8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